근데 와이프가 차라리 불편해서 못 칠 것 같다 얘기를 해. 그래서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좀 안 되지 싶은데 왜 안 되는 걸 도전을 하지? 아, 예. 네. 좀 진짜. 근데 뭐 본인도 그런 고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분이 보기에 또 그 아무튼 나아질 그 여지가 분명히 또 있고 본인도 그거 알고 있으니까 조만간 이뤄내지 않을까 진짜 그죠? 근데 갑자기 훈훈하게가 오늘 끝내 마지막에는 이게 해야 뭐 언젠가 언젠가 우승하겠죠. 아 진짜 저희도 뭐 언젠가 하는 게 참 보면... 애매하네요. 네. 아니 말 참 이상하게 하시네. 무슨 뭐 언젠가 그런 미래 그러니까 조만간... 까마득한 미래에 대한 그런 단어 많이 쓰시네요. 네. 조만간이라고 할까요? 조만간 하면 좀 조급하니까 언젠가는 맞고 24년 24년 안에 우승하지 않을까요? 근데 네. 제가 네. 아마 동욱이 형 나가는 대회는 저도 아마 나갈 네. 거라서 아, 네.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럼 나랑 나가자, 니랑. 나랑 우승해야 되니까. 그날 내 옆에 동윤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네. 우승 여기 있었네. 일부러 2등 만들려고 계속 나오는 거네. 아, 되게 하다 보니까 그 맨날 여기 나오네. 뭐 대회 나가야 돼? 나가는 거 아니야? 왜 얘네들이 자꾸 같은 샵에서 만나는 줄 알아? 상금이요? 아, 상금이 큰 대회 만나면 돈 또 올라가고 둘 다 아니에요 돈 벌려 돈 벌려 그거 호치 형은 아니십니까? 저요? 네 저는 나가자고 하면 나가죠. 저는 돈 상금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아. 이번에 얼마였지? 이번에 좀 장장 아니 아니 이거 철원 이번에 나가는 거 아. 그거 100? 150, 30인가? 그러는가? 150? 100? 아니 150, 30 아 그럼 역시 왜요? 컨돔만 먹어 나가시네. 어? 너 뜨잖아. 저는 안 나가요. 너는 이리 뜨서 못 나가는구나. 너 이럴 때는 나갈 거였잖아. 아니에요. 저는 이제 상금을 이렇게 크게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뭐예요? 샤이플러스 500만 원 받고 막 받았잖아. 정욱이도 저 뭐합니까? 저 빚 갚아요. 대출 빚 갚아요. 그 후원 좀 해주세요. 김동욱 계좌 밑에 써놔도 돼? 안 돼, 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벌어볼게. 어. 그럼 제 계좌 써놓겠습니다. 뭐. 바로 보내주세요. 네. 그럼 선생님은 상금 뭐 하세요 보통? 그렇게 많이 버시면 저는 빚은 없고요. 네. 그냥 저는 그냥 여기 친한 형님들, 네. 코치님들 네. 한턱 쏘거나 부모님 이제 저번에 샤플러스 큰 거 타고 네. 바로 얼마 있다가 추석이었나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명절에 집 본관 대구 내려가가지고 소고기 사먹여 드리고요. 그다음 또 뭐 다른 해봐주네, 진짜. 다른 뭐 좀 그것도 해드리고.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아 뭡니까? 아니요. 명품 아니요. 그럼 제가 하나 줘봐도요. 그 두 분 어려서 먹었습니까? 아? 신하? 친한 아, 형 아까 친한 형이라고 했잖아요. 아, 친한 지 얼마 안 된 형이라서. 아 아니. 그래 그래서. 아. 그럼 파주에 있는 이제 네. 형님들. 아 아까 거기서 지금 계시니까. 아, 네. 우리는 고향이 있고 서울에 있어서 안 되줬다. 뭐 다음에 우승하면. 네. 다음 우승하면 야 한턱 쏴야죠. 동이 형 2등하고. 그날 동이 가면 너가 내가 뛰어. 그날 2등한 버린다. 그날 지갑 놓고 간다. 진짜 이제 이렇게 나가고 나면 결승 딱 좀 붙었다. 근데 개재밌겠다. 좀 기대하겠다. 진짜. 열심히 들으라. 동욱이 형이랑 저랑 파트너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아? 2등 하겠지. 우승의 기운이 클까? 아니면 2등의 기운이 클까? 볼까요? 2등 하겠지. 2등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둘이 하면 그래도 2등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 뭔가 진짜? 콩의 기운이 됐을 것 같아요. 뭔가 불안할 것 같아 하면서 이날 것 같은데 계속. 저도 뭔가 불안할 것 같아요. 저도 제 플레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같이 확실하면 2등은 할 수 있다 일단. 그래요? 2등은 할 것 같아요. 2등은 할 수 있다니까? 2등부터 문제다 이제. 결승부터 문제야. 그렇다고 또 이제 동욱이는 또 큰 대회에서 또 우승을 해야 또 의미가 있잖아 본인한테. 그치? 뭐 그렇지. 그런 게 있어? 아니 일단 우승을 하고 싶어요. 아무 대회? 아니 아무 대회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냥 뭐 여기도 나도 나와봐서 뭔지 말 텐지 안 돼서 모르지만 그 좀
항상 하던 대회들이 있다면서. 전통이 있는 대회. 전통 있는 대회들. 그런 대회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대회 좀 나가서 좀 성적을 내면 좋지 않을까. 아, 그러면 그냥 알아주지 않는 그 어렵게 대회 여시는 분들 대회는 안 나가겠다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건 상금 적어서 안 나가겠다. 진짜 그냥 움직이네요. 그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네. 참여해달라고 하면 시간 맞춰서 되면 다 참여하지. 난. 시간 안 된다고 할 거잖아. 되면 당연히 참여하지. 그래서 나는 레슨 해야 될 것 같아. 생업이 레슨입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대회를 나가잖아, 1월 달에. 그럼 그 대회가 좀 이게 좀 규모가 커야 의미가 있을까?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나도 아직 그 준자관권에서 사람들 막 몰아내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차근차근 절차를 잘 봐가서 올라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 내 생각은 그래. 아닌가? 처음부터 센 대회 나가면 이미지 관리하시네요. 우선. 저번에 저한테 얘기한 건 이거 얘기랑 다른데요. 무슨 얘기 때문에? 아니요, 무슨 얘기 아니에요. 네. 뭐라 했었죠 그때? 아, 우승이 목표냐고 입상이 목표냐고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누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 물어봤어요? 네. 동경 우승. 아, 입상이 목표였나? 나우 형이 입상이 목표였고 뱀두리님이 우승 목표라고 했었나? 아니 근데 이거 프로젝트를 우승을 결국은 해야 그치. 좀 그림이 좋으니까. 예. 네, 아 근데 작은 원래 작은 데서부터 밟아 가야지. 네. 근데 네. 그러면 아 우승이 목표냐? 우승이 목표로 했었나? 그래가지고 이왕 아 이왕 하는 거 우승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네네네네 네, 맞아. 네, 그래서 네. 그때 그러면 상금이 안 걸린데 나가면 되지 않냐? 아,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저는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냥 상금이 안 걸린 대회가 나 진짜 그냥 아무 대회나 해서 우승을 하고 싶은데 상금이 없는 대회가 네. 준자관 프로젝트에서 네. 우승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물어보고 싶어 동희한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워낙에 신예들도 많고 계속 나오니까 네. 조금 더 유지하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일단 거기까지 계속 올라가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한다고 만다고. 계속하면 더 좋지.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승이 되면 뭐 도윤이랑도 한번 할 수 있는 거고 성이랑도 한번 할 수 있는 거 같이 아니면 그 전에도 한번 바꿔서 한 번씩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플레이를 더 맞춰갈 수 있잖아. 너 플레이가 뭔지도 알 수 있고. 아 진짜 황제 레슨이네요 진짜 이거. 근데 우리랑 이야기가 안 되는데 니 혼자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건의를 한번 해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세 분은 저렇게 기대해 주시는 입장이고 해보면 근데 이제 저에 대한 악플도 있거든요. 저에 좀 상처 받았던 악플. 저 혹시 뭐 찾아보고 있으세요? 지금 기억에 딱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존나 못치네 이런 거는 그냥 넘기거든요. 근데 정말 논리적으로 예를 들면 와 저렇게 탑클래스 세 명이 레슨에 탑클래스 세 명이 레슨해 주는데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실력이 안 되는구나. 뭐지? 버스에서 하차하는 능력도 능력인데 승차고부도 능력이다. 흥분하지 마. 아, 되게 좋으신 분이네요. 안에 많이 진짜 많이 좋아. 처음에 할 때랑. 근데 반반이에요. 진짜 너 왜 이렇게 안 느냐? 야 이렇게 야 곤드까지 꼈어. 근데 안 느면 너 뭐 할 거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댓글이 좀 있고. 아니 참 좋아졌다는 댓글이 있고. 한 번 네. 한두 번에서 실력이 느는 거는 아니 네.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영상 이제. 한번 찍어서 몇 일에 올라가서 걸리잖아요 영상에. 그러니까 야 쟤는 며칠 동안 레슨 계속 하는데 왜 안 느냐 쟤는. 야 건조까지 왔는데 한번 찍은 거. 네. 맞아. 한 시간밖에 안 했습니다. 도윤이가 사실. 나온 거가 네. 한 편이잖아. 하루잖아. 한 시간 했어 그때 또. 하루죠. 길지도 않았어 그때. 그렇지. 아 근데 확실히 네. 그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서 게임할 때나 이럴 때 맞아요. 그런 집중력이나 네. 이런 건 확실히 좀 좋아지고 체력이 좀 좋아진 네. 건가? 체력도 좋아지고 어쨌든 네. 훈련을 따로 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저, 알려준 거 합니다. 예, 합니다. 예. 그 사이드 스텝 그거랑 왜요 혹시? 나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사이드 스텝 그거 곧 올라갑니다. 곧 올라갑니다 영상. 아 진짜? 사이드 스텝 토론회 한 거 올라갑니다. 아, 예. 그리고 아까 코치님이랑 게임 칠 때 제가 아 질 것 같다 이거 나 때문에 이거 무조건. 근데 와이프가 차라리 불편해서 못 칠 것 같다 얘기를 해. 그잖아 아까. 네. 근데 이제 편하게 그냥 실수해도 그냥 동훈이 잔소리 많이 하는데 자신감 있게 하는 걸 네. 좋아해서
동훈이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눅 들었는데 나? 이제 호시님은 아무 말씀 없이 나? 네. 맞아요. 뭐, 네. 너는 자신 있게 해야 돼. 자신 있게. 네, 알겠습니다. 저는 화끈하게 하는 걸 좋아해. 너 아 장난 나 아니야. 네. 원래 말 뭐라 하잖아. 너 그때 대회 나갈 때 이걸 끼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자신 있게 끼고 나중에 빼고. 아니야. 아니야. 다음에 끼고 해볼래 진짜? 끼고 했었잖아 우리. 아 그 진짜 그니까 너 그니까 모든 게임 다 마지막 게임 그냥 약간 다 적어서 그냥 너가 그냥 이렇게 끼고 컨텐츠 하자. 우철아 너 어차피 너 진다 이거. 너 못한다. 이거 게임 해봤자 의미 없다. 아, 그랬잖아, 너가. 아, 그렇게 얘기 안 했지. 그때 나한테 전화 왔어, 진짜. 진짜 나한테 끝나고 전화 왔어. 아니, 그렇게까지 안 했잖아. 진짜. 너 내가 술 먹을 때 물어봤잖아. 너,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변들이 존나 멋져. 야, 너. 영상 있어, 그때? 해? 너, 나 알지? 영상 있는 거 알지? 맞아요. 그거는 이제, 아, 내가 술 만취돼가지고. 진짜. 아, 변들이. 아니, 왜냐면. 존나 멋진 애 새끼. 술 취하면 네. 진심을 봐. 아니. 네. 물론, 그렇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술도 많이 먹고 더 친해지고 왜냐면 나도 개 털렸으니까 기분이 막 아 그래도 괜찮아 할 수 있지만 기분이 나 막 좋진 않을 거 같지 않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같이 이겨내자 으쌰으쌰 하자 한 마음에서 같이 술 먹고 푼 거지 이건 아닐까? 이때 아닐까? 술 취해서 눈 한쪽 돌아가서 입 돌아가서 이거 이거 집에 놓고 가고 이거 하다가 이제, 어? 그 시합 진날 그치 그날 진탕 먹었습니다 저희 진짜 그치. 집에 못 갔잖아 거의 그날 그치. 막 거의 갔지. 아, 몰라 우리 먼저 보내고 너 술력수 있다면서 옆에서 근데 거기 앉자마자 집에 갔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때 시합 전에도 이거 오늘 한 번도 못 이기면은 술 먹는 거야? 하고 이제 난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날이요? 한 번 안 나와서 기권승했습니다 아니 몇 번 나갔는데 우리? 한 번 나갔습니다 한 번 나가서 한 번 나갔는데 이제 제가 영승했어요 그리고 동호이가 이제 유철아 넌 아니다 명진이랑 승인이랑 나가야겠다 해서 이제 지금 잠깐 쉬고 있고 그래서 유철아 너가 명진이랑 승인이만큼 너가 좀 받쳐줘야 내가 TR 나가지 너 지금 여기 나가면 의미 없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네. 계란 유골이네요 네. 열심히 해야겠다 자, 기분 같다 이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마무리? 네. 너무 마무리가 안 돼. 그럼, 동혁이한테 뭐 그럼 마지막 한 말씩 동혁이 하고 끝내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하고 동호치님이 한 번. 네. 난 제가 먼저. 나는 말고 동혁이한테. 아 동혁이 네가 먼저. 너가 먼저 해. 이렇게 해야 돼. 어, 그래. 어. 아니 뭐 복식을 잘 못하는 건 저번에 그 뭐냐 국가 대표 형님 인터뷰 때도 얘기했지만 복식을 잘 못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건데 이제 그거를 저도 좀 선수 때 단식할 때 단식하던 플레이도 잘 못 고쳤는데 지금에서 나와 보니까 좀 이 수용성이 좋아졌다 해야 되나? 수용하는 그 능력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좀 대회 나가는 것도 재밌고 바뀌는 것도 좀 재밌고 그리고 또 도윤이랑도 친해지게 되고 좋은 친구들 많이 알아가고 성효랑 고향 친구랑도 나가서 재밌게 뭐 경기 영상 만들고 이런 게 재밌으니까 나가는 거야 그리고 유철이랑 너랑 나가는 것도 물론 그렇게 져서 당연히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너한테 너 안 돼 막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 그냥 뭐 입장이 다른 거니까 아니에요? 뭐 때리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야 뭐였냐? 집에서 한 얘기 나중에 근데 아, 장난 말 안 해줘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더 하고 내가 계속 대회 필요한 것들 얘기해주고 나도 나름대로 뭐 물론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나도 더 늘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내년이 안 되더라도 내후년에까지는 좀 내 기량이 신체적인 능력 자체가 아예 떨어지는 시점이 오지 않는 이상까지는 늘지 않을까 아직은 좀 괜찮고 뭐 신체적인 능력이 내가 막 와 이렇게 해서 진짜 떨어졌다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아직 없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은퇴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실력이 늘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 그렇습니다 네. 뭐 동욱이 형이 한마디 하는 건가? 네, 하고 싶은 말 동욱이한테? 동욱이한테나 아니면 뭐 본인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동욱이 형 우선 옆에서 같이 운동하고 시합 나가면서 되게 보면서 리스펙도 하는 부분도 있고
돈적인 그런 부분들이 또 돈 조사하는 부분 되게 스펙하고요. 잘 보고 배워, 잘 보고 배워.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 그냥 레슨 쪽이나 레슨이나 이제 이런 유튜브 컨텐츠 촬영이나 대회나 시간 쪽에서 뭘 하는 거 보고 저도 가까이서 많이 보고 배우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또 뭐 변두리님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실력이 좀 A조 중에서는 조금 네. 이제 부족한 기량이 아 편하게 말씀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아, 제... 많이 들어가지고 동의할 때 괜찮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조금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아 좀 안 되지 싶은데 왜 안 되는 걸 도전을 하지? 아 예 좀 네. 진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좀 재밌게 해야 되니까 이게 아, 아 재밌게 해야죠. 진심으로 말하는데 재밌게 하라니까 아 다음 거 아니야? 편집은 아니. 제가 하는 거니까요. 와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아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영상으로만 보다가 네. 이제 저번에 네. 황제 레슨도 하고 네. 황제 레슨 할 때도 네. 아 좀 힘들겠는데? 아 진짜요? 아 라는 생각도 네, 했어요. 네, 네. 근데 오늘 게임할 때 오늘 이제 한 2주 3주 됐죠? 2주 됐지.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게임 해봤잖아요. 네. 근데 곧잘 하시더라고요. 어. 좋아하시는 건가요? 곧잘? 네?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 좀 네. 그래도 나빠져 좋아진 거잖아. 나빠졌다고? 좋아진 거잖아. 나빠진 건 아니라 좋아졌다. 네, 좋아졌어. 좋아진 부분 확실히 있어. 어 왜 뭐가 문제인데? 너 말하니까 안 돼. 동욱이 악플인데 왜 혼자 삐져있어? 동욱이 안 삐져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네. 이 동욱이 형이 아직까지 도전하는 모습도 되게 멋지고 네. 그런 부분을 되게 리스펙트 하고 있고 네. 이제. 뭐 그런 부분을 되게 본받고 싶은 느낌이 느낌을 항상 받고 가죠. 네. 돈 받고 싶은 본받고 네. 싶고 이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줘요. 아, 네. 이제 잘 쉽게 이제 그 저희가 커서 네. 성인이 돼서는 누가 이렇게 이런 말 잘 못 안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주변에 있다는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고. 성현 형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주거든. 좋은 동생이니까 해주죠. 저도 안 좋은 동생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주고. 저는 근데 속이 안 저는 돼요. 돈만 보고 쫓아간 애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동현 형이 그러더라고. 돈만 보고 쫓아오다 보면 어제 가서 뭐 한다. 그래서 둘이 대회를 같이 나가는 거야. 겹치는 거야. 같이 가는 게 똑같잖아. 아니야 장난이죠 장난. 돈만 보고 가는 거야 그냥. 상관이 중요한 거야 둘은.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면 돈이 끝내는 거야? 돈이 쌓이고 보다 보면은 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그 사람들 이용해서 돈을 빼먹어라 이게 아니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뭉치다 보면 돈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계속 돈돈거리고 있잖아. 진짜 너 돈 심하다 돈 거 같은데. 모든 다 문장에 돈이 들어가 있어 지금도. 약간 좀 집착인다. 진짜 그렇지. 성공에 대한 그 열망이 너무 커요, 얘가 지금. 맞아. 네. 그런 건 좀 있어.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남자가 야망이 있어야죠. 성형이랑 임마 내가 뭐 준비하려고 했거든. 이 친구니까. 뭐 전화하려고 그러면 계속 전화해. 내가 생각나면 계속 전화해. 이미 전화 안 받아. 이제 그만 좀 해라. 어? 이제 그만 좀 해라. 나도 돈 벌고 있는데 자꾸 전화와서 돈 못 벌게 하고. 이렇게 할 건데 해야 되지 않나 계속 얘기해. 아 좀 집요한 구석은 있긴 해. 근데 왜냐면 집요해야지.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퍼포먼스를 고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집요해야 된다고 생각해. 맞아. 내가 전화하면 안 받아. 근데 이제 돈 안 되는 이야기 하니까 안 받아. 아, 제가 또 무슨 얘기 하나 또 이제 뭔 소리 하시지? 지금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아니요 뭐 하고 그냥 손끝이 또 네.